마이크로소프트가 편법 쓰는 거 좋게 생각해요.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피하는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. 가끔 언론에서 기업인들을 너무 악마화시키거든요. 세금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막 편법 쓰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을 악마화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정서 자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.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보세요. 미국 대기업들 막 법망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고 편법 쓰고 절세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내잖아요. 그럼 주주들이 욕을 안 한다니까요. 주주들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욕을 안 해요. 주주들은 오히려 칭찬을 해줘. 야, 너희 편법 썼냐? 와, 너무 잘했다. 혹시 여기 미국 주식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? 제 말이 거짓말이면 말씀을 해주세요. 미국 주주들은 한국인이랑 달라요. 정서가 여기처럼 썩어있지 않아요.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. 저는 그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.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쪽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, 제가 알기로. 아, 그리고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편법 쓰는 거 좋게 생각해요.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만 씁니다. 이거 보세요. MS 제품이에요.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. 저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. 거짓말 안 하잖아요. 뭐 부동산 투자에서 박살난 거 다 얘기하잖아요.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피하는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.